속보. 배구 김연경 선수, 한일전 이후 일본 네티즌들, 김연경 카리스마에 압도. 일본에서도 인기 열풍.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진영의 살아있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배구 김연경 선수 한일전 이후 일본 네티즌 김연경 카리스마에 압도 일본에서도 인기 열풍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4차전 일본전에서 30점을 득점하면서 대역전승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올림픽에서 4번이나 한 경기 30점 이상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지금 김연경 아리를 한대요. 김연경 선수를 보고 새로운 욘사마가 등장했다 난리고요. 한일전 할 때 SNS에 일본어로 나도 모르게 김연경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김연경 선수는 누가 봐도 일단 배구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 매력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배구계에서는 뭐 사실 역대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일본마저 여기에 좀 홀린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여자 배구 8강전 터키전이 열리는데 이번에도 김연경 선수 그리고 여자 배구팀 선수단 모두 잘 싸우고 멋진 경기로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이지만 내일 오전 9시 경기는 놓치지 말아야죠. SBS로 많이 봐주시고요. 아주 타격감 있는 목소리의 상징 윤성호 캐스터가 하니까 김산희 해설위원이랑 찾아보시고 임지은님이 저도 김연경님에게 입덕해서 너튜브로 계속 찾아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진행하던 그 퇴사 전에 하던 스스스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림픽 스타들을 미리 만나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자꾸 소환이 되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도 거기 나오셨었는데 카리스마에 제가 또 완전히 압도가 됐었죠.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고인물 아재들이 신나서 참여하는 라떼 시절 추억 소환 코너 아재 판독기 시즌2 하는 날입니다. 저의 TMI 토크에 맞장구 쳐줄 아재분들은 빨리 채팅창에 접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 남이춘 윤태진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윤태진 씨 얼굴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오시거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8327님 운동 가기 참 싫은데 하고 나면 상쾌해지네요. 운동 가기 싫은 것만 고치면 딱 좋은데 아쉬워요. 제가 뭐 운동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운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운동은 진짜 그냥 가기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늦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무조건 성공인 것 같긴 합니다. 김태경님 재택근무 중인데요. 배텐 다시 듣기 틀어놓으면서 일하는데 배형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일이 더 잘 됩니다. 배텐이 그 맛이죠.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보낸 문자. 4802님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좋다는 걸 다 사서 먹으니 거의 뭔 한 줌을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라고 하셨는데 저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드셔야 될까요? 그거 꼭? 현대에서는 영양을 워낙 많이 챙겨 먹고 있잖아요. 식사 잘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보면은 뭐 비타민이랑 뭐 선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보면은 제가 밥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영양 과잉 상태인데 항상 꼭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챙겨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 항상 뭐 쓸데없는 것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고요. 김준호님 옥수수 사서 엄청 쪄먹고 있어요. 최애 구황작물인 옥수수를 매일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옥수수를 참 잘 먹고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먹는 거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돼지가 옥수수를 사료로 먹는데 딱 너처럼 먹는다. 저는 항상 세네 줄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제 입을 지나가면 만화처럼 우르륵 하고
옥수수 세네 줄. 그래서 한 줄씩 이렇게 떼어서 드시는 분들 보면 항상 신기해요. 저게 된다고? 전 입으로 그거를 네 줄씩 그 딱 빼거든요. 장은우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때부터 배텐 열심히 들었는데 철도 기관사라는 꿈을 갖고 전역을 하면서 공부 시작과 함께 배텐을 못 들었어요. 합격하면 바로 본방송 청취해야지 했는데 며칠 전 지방에 도시철도공사에 최종 합격하면서 약 1년 반 만에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철도 기관사, 진짜 멋진 직업인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뭔가 인생이 이렇게 각 잡히고 루틴이 딱 돼 있고 1분 1초도 정확하게 어기지 않고 뭐 이런 분이실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4926님, 남해로 휴가 왔습니다. 밤엔 시원한데 낮엔 해리네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아쉬워요. 한려해상국립공원 그쪽 가신 건가요? 서울에서 은근 되게 먼데 거기가. 부산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저도 차 몰고 한번 가봤거든요, 밤에. 예, 도착하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자, 아무튼 잘 즐기고 오시고 케이블카 꼭 타세요. 네. 예, 혹시 혼자 가셨으면 케이블카는 비추. 예.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저도 남해에서 그 케이블카 탔을 때 어떤 가족과 함께 타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나이 4땡인 형님들도 반 70 누님들도 자연스럽게 토크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야유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면 환영받는 아재들의 사골 토크.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판독기 시즌 2. 빅라디오에서 모닝 하이텐션을 마음껏 뽐내고 온 흥미춘,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빅라디오 철파임 게스트로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반응이 네.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항상 하던 코너인데 이제 올림픽 진행 때문에 제가 2주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걸그룹이 그렇습니다. 걸그룹 한 멤버가 고정 출연하는데 뭐 사정상 못 나오게 되면 맞아, 맞아요. 보통 다른 멤버로 메꾸거든요. 그렇죠. 주춘주춘이니까 네. 메꾸셔야죠. 춘이 메꾸러 갔습니다. 예. 김영철 씨랑 잘 맞았습니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약간 제가 그렇게 하이텐션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제가 뭐만 해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계속 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스튜디오를. 아, 스튜디오를 네. 나눠서 하시죠? 네, 네. 우리 예, 다른 데 가가지고.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억제를 하지 않죠? 전혀요. 오히려 저한테 예. 음악에 나갈 테니까 춤추실 거죠? 춤춰주실 거죠? 약간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노래할 네.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 전혀.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른 라디오네. 배태는 예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손도 올려주면서 아, 호응해 주시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영철이 형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도 하셔야 되죠? 네. 내일도 내일 합니다. 아침. 여러분 내일 아침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거기는 윤태진 씨만을 비추는 그 원샷 카메라도 있고 화질도 고화질로 뽑아서 땡튜브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네. 아니 막 조명이 막 스튜디오 조명처럼 저쪽 한쪽에 있고 제가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부잣집이다 여기 진짜 약간 부잣집이다. 배태는 뭡니까? 네? 판잣집입니까? 우리 집. 부잣집 외갓집 간 느낌. 아, 가난한 우리 집? 아니야. 소중한 우리 집. 소중한데 네. 가난하다? 예, 아 거긴 놀부집이고 여기 흥부집이다. 아 뭔가 그런 그죠? 엄청 막 부자다, 약간 부잣집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추한 배텐. 네. 와, 여기는 옷을 잘 입고 가셔야겠는데요. 카메라가 고퀄이어서. 장난 아니었어요. 예. 엄청 막 그 카메라 감독님도 따로 있으시고. 예, 네.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저옷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네. 그래요? 그냥 티셔츠 입고 갔는데. 네. 네, 내일 아침 잘 하고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4K네. 네.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아니 저희 배텐이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스타일, 디지털 라디오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먼저 갔는데 네. 여긴 지원이 안 오네요. 왜? 저쪽은 거죠? 지원이 잘 가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요? 아, 근데 똑같은 건 있었어요. 뭐요? 거기 김영철 씨가 거기 되게 하이텐션이어서 광고 나갈 때 막 그 영어 신문을 소리내서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뭐라 하면서 막 신나게 읽으시는데 앞에 제작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냥 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똑같구나. 약간 뭐가 똑같아요? 이겨내야 되는구나. 아니, 저런 분위기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준영님, 태진 씨 SNS 인증하신 거 보니까 배형이 중계하는 SBS 체조 중계 안 보고 K본부 거 보셨던데 변명 타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충격적이네요. 아니, 제가 이틀 연속 체조 중계를 했는데. 아니, 충성 맹세는커녕 K본부 거를 인증했다. 일단 체조 중계하시는지 몰랐어요. 체조도 중계하는지 몰랐어요. 그 저는 그냥 그 여서정 선수가 나갔으니까. 예. 그 아버지시잖아요. 네. 영철 해설위원.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요. 저였어도 아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 보러 갔을 거예요. 표정이랑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어제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아, 네. 도마에서. 네, 맞아요. 그것도 K로 봤다? 그러네요. 저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제가 중계하는 종목을 한번 쭉 읊어드렸었는데. 아, 축구 기본이고. 체조도 유도, 있었나요? 아. 유도, 체조. 아. 그리고 내일부터 사이클 합니다. 아. 예. 사이클 이번에 그 우리나라 또 엄복동의 나라잖아요. 네. 예. 기대되는 여자 선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배드민턴은 왜 안 하세요? 배드민턴도 했어요. 배드민턴 했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예, 물론 이제 동메달 하나 땄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여자 복식. 사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이제 기대하는 거 항상 이제 많은 메달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용대 해설위원도 윙크 한 두 번 하고 갔어요. 아, 더 했어야 돼. 윙크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 눈 깜빡임을 거의 못 하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용대 위원이 분노의 중계를 하다 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만 계속 나갔어요. 화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왕코보이 차단해드리고요. 네, 윙크보이는 이제 다음 아시안게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아재 편독기 시즌2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자, 1부는 아재 본능 노래 전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코너로 그 시절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토크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퀴즈 정답자 그리고 공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스포츠 의류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아재 본능 노래 전주 퀴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의 가요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릴 겁니다. 소개하는 멘트와 전주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이름과 곡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일취월장 점점 더 나은 댄스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과연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알겠다는 분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가수와 곡 제목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로는 스포츠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쉽네요. 오늘도 앞부분이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앞부분이 약간 노래 바로 불러도 될 것 같은 전주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특히 이제 또 노래방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전주 부분은 아실 것 같고 이게 1996년 7월 방송이었어요. 25년 전이죠. 25년 된 노래.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유명하고. 네. 네. 지금 투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냥 고기 인형 귀여워서 먹고 싶으세요? 아니, 마이크처럼 들고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아, 손에 뭔가 쥐고 있으니까. 아, 고기라서 이게 탐나시는 줄 알고 내려놓고. 아니, 고기 하겠어. 느낌도 좀 나고. 네, 뭔가. 먹고 싶으신가? 자, 이 소개 멘트를 한 분이 김남주 씨고 일취월장 댄스 실력을 보여준 그룹은 댄스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신 동안 영터스 클럽의 정 듣고 옵니다. 네. 네, 영덕스 클럽의 정. 중간에 딸꾹질 소리가 킬포이죠. 아, 신나요. 예, 킬링 포인트인데 이제 지금 들으니까 킹 받는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자꾸 노래 나오는데 물 마시라고 열 받는다고. 아, 나도 딸꾹질 나올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재 본능 노래 전주 퀴즈. 그 시절 가요 프로그램 소개 멘트와 전주만 듣고도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힐 수 있는 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뭔가요? 정답은 솔리드의 천생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93년에 데뷔해서 97년까지 활발히 활동한 3인조 R&B 힙합 그룹이죠. 네. 김조환, 정재훈, 이준 씨가 멤버인데요. 세 분 다 미국에서 오신 교포 오빠. 네. 네. 김조환 씨 턱수염이 엄청 인상적이었고 네. 이준 씨는 중점 랩 엄청 매력적이었고 지팡이 들고 다니신 분이시고요. 정재현 씨는 프로듀싱 능력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맨살에 그 자켓이나 조끼 입으신 그런 패션. 맞아요. 많이 보여주셨죠? 맞아요. 예. 네. 안에 받쳐 입질 않고. 네. 예. 1집은 조금 반응이 없었는데 2집에 그 이 밤의 끝을 잡고가 빵 뜨면서 인기 고공 상승한 그룹입니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이 어떻게 불렀었는지. 예. 이 밤의 끝 잡고 잠든 나의 사랑은 그렇죠. 예. 더 이상 웬만한 노래는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소화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 노래 그 오리지널 악보가 머릿속에서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잠시 널 묻어야 하겠지 이 부분에. 네, 제 이 부분 음이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아까워. 예. 족발의 끝을 잡고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리고요. 네. 이 밥의 끝을 잡고 차단해 드리고. 예. 아무튼 김조한 씨가 이제 요즘 뭐 레이먼 킴이랑 또 닮아가지고 맞아요. 닮은 꼴로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R&B라고 이제 발라드만 할 것 같지만 예, 힙합도 은근 잘 쳐서 댄스곡도 많이 터졌고요. 그 그게 중에 하나가 천생연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 소개했어요. 네. 3606님, 7769님, 이유주님, 1846님, 0065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스포츠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2부에서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소개할 거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천생연분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재 판독기 시즌2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부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라는 코너로 이어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 시절 실제 기사를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공감 가는 분들, 추억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 편하게 참견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채팅창은 무료고요. 공감 문자 선정해서 선물로 스포츠 의류 교환권 드립니다. 네.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소개해 주세요. 장재인 존박 허각 누가 슈퍼스타 K 될까? 포크 음악을 지향하는 장재인은 또렷한 음색으로 어떤 노래든 자기 스타일로 소화해낸다.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9 탑 20명에 들었던 존박은 편안하고 감미로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이다. 환풍기 수리공 출신인 허각은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큰 호감을 사고 있으며 한국의 폴포츠로 불린다. 시청률 4%로 시작한 슈퍼스타 K 시즌 2는 12일 시청률이 14.7%로 오르며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모두 눌렀으며 이날 탈락한 강승윤을 비롯한 4명은 모두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스타 탄생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0년 10월 12일 한겨레 신문 기사였고요. 저는 이때 장재인 씨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네, 듣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서바이벌 오디션 슈퍼스타 K 추억을 공감 문자로 참견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TV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11년 전이군요. 와, 이때부터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 핫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핫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모든 맞아. 채널이 이제 오디션 프로를 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이제 긴장감을 갖고 무대에 서서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그 평가자들을 바라보고 땀 흘리며 서 있는 지원자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사회 어른 같은 분들이 네. 예, 그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평가하고 예, 그런 오디션 프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맞죠. 네. 우승자가 엄청납니다. 시즌 1 우승자가 서인구 그로부터 뒤로 쭉 허각, 울랄라 세션, 로이킴, 박재정, 곽진원, 케빈호, 김영근 이렇게 시즌 8까지 쭉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을 또 네. 탄생을 시켰습니다. 시즌 2, 3대가 진짜 전성기였고요. 18.113%였대요. 시즌 2 최종의 시청률이. 와, 이때 응답하라 1988 기록이 2016년에 깨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슈스케 시즌 2가 18% 이게 케이블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데 이제 2016년에
응팔이 깬 거죠. 아, 응팔이 깬 거군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김영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 근황이. 전 이분이 부른 탈진이라는 노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윤종신 씨 노래인데 예. 이분이 불렀을 때 진짜 빠져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서인국 씨는 이제 뭐 배우라고 해야겠죠? 네. 예. 뭐 배우도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승자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상품이 그때 억 단위에다가 자동차도 있고 음반 발매 기회, 마마 무대 설 기회 이런 게 주어졌는데 네. 무엇보다 그냥 이거 자체로 엄청 스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슈스케가 낳은 유행어. 아! 60초 후에 맞아요. 공개합니다.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면서 예. 네. 맞습니다. 비록 떨어졌는데 배우 김민석 씨, 오마이걸 승희 씨, 위너의 강승현 씨, 유재환 씨 등이 배출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도 슈스케와 관련된 추억 문자 보내주시고 이거는 이제 비교적 저희가 소개하는 아재 그제 그때 시절 그 기사 중에서는 좀 최근 거니까 네. 기억들을 다 하실 것 같고 네. 참고로 조금 전에 스페인이 일본을 꺾고 올림픽 축구 결승전에 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은 동메달 결정전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사비노님, 시즌2에서 존박님이 2AM에 죽어도 못 보내서 네가 날 밀쳐도라는 가사를 네가 날 처밀도라고 실수하게. 이거 저도 기억납니다. 예. 기억에 강하게 남아요. 예. 갑자기 한국말로 노래하려니까 헷갈렸대요. 팬미팅에서 처밀도라는 칼을 제작해서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네요. 그 처밀도 할 때 옆에 같이 노래 부른 게 오마이걸 승희 씨. 그렇구나. 예.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웃음을 어떻게 참죠? 존박 씨가 근데 사실 그 캐릭터가 맞아. 이런 걸로 이제 차근차근 빌드업이 된 거죠. 처밀도 아. 사건. 아. 멜리언님, 슈스케2에 나오셨던 힙통령 장문봉님이 생각나네요. 슈스케에 특이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중 1등은 단연 장문봉님이셨죠. 그때 이승철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 장문봉. 아, 예. 힙통령, 춤통령 이렇게 화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관웅님, 슈퍼스타K에서 탈락자 발표 전에 항상 탈락자는 하면서 긴장감 있는 배경음악으로 시간 끌다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광고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MC였던 김성주님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궁금한데. 욕을 먹긴 했는데 그만큼 진행을 잘하신 거죠. 진짜 진행을 잘하시죠. 맛깔나게 맞아요. 그리고 텐션 있게 쥐락펴락하는 걸로는 뭐 대한민국 최고기 때문에. 기분이 네. 나빴다면 성공. 그렇죠. 열받게 했다? 네. 잘했다. 예. 더방놈들이라고 하신 분. 예. 그리고요. 최강장님, 슈스케 3 우승자인 울랄라 세션이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울랄라 세션 리더인 고 임윤택 씨가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울랄라 세션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임윤택님의 긍정적인 모습은 참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멋진 노래들을 또. 되게 더 또 특별히 더 밝은 노래들을 많이 선정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예.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네. 예. 노래 너무 좋았다. 예. 자, 다음은요. 배고픈 콘땡님, 라이브 공연이 끝나고 심사위원분들이 제 점수는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어느 정도 평가가 예상은 가능했지만 가끔씩 평가에 반전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이승철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제 점수는요? 가면은 이제 편집으로 쭉 돌죠, 몇 번. 그렇죠. 쭉 끌다가 딱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제 점수는요 할 때 엄청 그 매서운 눈초리 있잖아요. 네. 절대 좋은 말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참 네, 쫄깃했습니다. 제 등장에 제 무게는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준현님, 강승현 씨 생각나요. 그냥 겁먹던 고등학생 참가자인 줄 알았는데 본능적으로 부르고 나서 완전 팬 됐습니다. 그 무대는 레전드죠.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노래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진짜 최고였어. 예. 제가 그 프리하고 첫 네. 뭐라 그러지? 쇼케이스 MC 그거 했던 게 강승현 씨. 아~ 예, 라이브로. 예, 그래서 저기 YG 사옥 가가지고. 그때. 그래. 네, 양복 터질 것 같던 그거죠? 아니에요. 예. 아,
아니 처음 하는 건데 이제 강승현 씨가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본인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본인 노래에 대해서 막 해설을 막 하면서 감성을 쭉 풀어서 얘기하시니까 진행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수캐스 한 영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봐요? 양복 보라고? 예, 그 양복에 갇혀 있는. 그리고 강승윤 씨를 곧 약간 업어치기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유도? 제가 유도 중계하는 건 봤어요? 아니요. 자, 그리고요. 사이클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클은 새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다음은요. 0394님. 버스커버스커가 원래 탑10에 못 들고 떨어졌었는데 중간에 한 팀이 기권하면서 버스커버스커가 탑10에 겨우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연금송을 만들었습니다. 슈스케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아웃풋 아닌가요? 버스커버스커요. 네. 연금송들 정말. 네. 뭐 저희도 뭐 찾아오면 계속 틀고요. 예, 인생 전환점이죠. 장범준 씨에게는 또. 예. 최고 진짜.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네, 서바이벌 오디션 슈퍼스타 K의 추억.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소개해 주세요. 지난해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원들의 경우 92%가 시행 이전보다 애사심이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시행 1년을 맞은 S은행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주 5일제 도입 이후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졌냐는 질문에 53%가 많이 높아졌다, 47%는 조금 높아졌다고 답했고 행복지수가 낮아졌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주 5일제 근무제 이후 술자리는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잡으며 외식비와 여행비가 크게 늘었다는 특징도 보였다. 2003년 7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기 전 놀토 기억나세요? 놀라운 토요일이 아닙니다. 놀토 기억하면 당신도 빼박 아재입니다. 네. 여러분도 처음 시도됐던 주 5일제 수업과 주 5일제 근무의 추억이 있으시면 공감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TV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 2001년 이후에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다가 2005년에는 이제 본격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본격화되기 전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랬던 거죠. 일요일 하루씩. 네. 토요일은 보통 이제 반만 일하고 학교도 반만 일찍 오는 거죠. 네. 오전 수업까지만 하고 4교시까지 하고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토요일에 공부하셨죠.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까지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 토요일에 공부를 했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주 격주? 격주로 뭔가 차이가 놀토, 있었던 것 같아요. 놀토랑 네. 아닌 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무조건 토요일에 나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CA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예, CA 시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엄청 힘들게 공부하진 않고 뭐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CA가 학급회의. 학급회의도 하고. CA 학교 다닐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지금? 예. CA 무슨 반이셨어요? 저요? 네. 씨름부였나? 나 진짜 빵 터졌다. 씨름부였나? 아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확실히 씨름부였고요. 아니 강제로 담임 선생님이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네. 저는 분명히 보이스카우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걸 심사하더니 넌 씨름부. 저는 선물 보장반. 선물 보장반? 되게 뜬금없죠. 뭐 일한 거 아니에요? 리본 웃고. 작업에 동원됐네. 학교 작업에. 선물 보장. 그 리본 어디로 팔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고3부터 놀토라고 하네요. 아, 나이가? 그랬구나. 고3 때부터. 그래요. 윤태현 씨는 이제 또 예체능 쪽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스케줄이 달랐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저는 레슨 받으러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사실 그 어쨌든 놀토 같은 거 없었고 토요일에 무조건 나갔어야 됐고 이제 4교시까지는 공부를 하다 와야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에 나오는 때가 이제 대학교는 원래 토요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아, 주 5일 혹은 이제 보통 다 밀어놔가지고 주 3일이라고 주 3일 학교 가고 네, 주 맞아. 이틀 갈 때도 있고 그때 시간표를 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틀 공부한 정도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고 말해가지고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게 2005년이거든요 아~ KBS 갔을 때 아~ 그래서 가자마자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너네는 진짜 좋은 거야 우리는 작년까지 토요일에 나왔어 이 얘기를 너무 들은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뭐 어쩌라고 나보고 네. 내가 바꿨어? 저, 아, 부럽다 이러면서 예, 그랬고요. 그분들 다 퇴직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월토까지 일하셨던 기억 혹은 이제 주 5일째 놀토 통당통당 일하셨던 분들 학교 나가셨던 분들 요때 시행 시기에 추억 있으신 분들 보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8393님 놀토 갈토로 구분했었습니다. 1, 3, 5주를 가고 2, 4주를 쉬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일 헷갈렸던 게 5주차 토요일이 있는 경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달력 보면서 계산했던 게 떠오릅니다. 아, 그거 까먹고 나오면 열받겠네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지 뭘 그렇게. 그리고요. 4418님 주 5일째 생기고 난 다음부터 금요일 술자리가 확 늘었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술 마시고 토요일에 출근하던 부모님 세대 존경합니다. 아니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약간 선생님들이 약간 스타 의식이 좀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노느냐. 본인들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놀았다 이런 것들 자랑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 노는 건 금요일 밤에 놀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토요일에도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네. 혹은 출근을 다들 하시니까 왜 금요일에 놀지? 그때 뭐 그때 놀리는 그거였습니다. 반만 개기면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만 버티면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외국은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당연히 네. 그때 놀았던 거죠. 그 기억이 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김한별님 주 5일제가 없었던 시절에 주말 여행 꿈도 못 꿨겠죠? 금 저녁 출발 일요일에 오는 여행도 주 5일제부터 할 수 있었고 주 5일제 이후 여행 지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 5일제가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맞죠. 나라를 만든 거죠. 좀 너무 일만 안 하고 네, 네 쉴 저는 수도 있는. 빨리 주 4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뭐 프리랜서라 사실 출근 안 하지만 주 4일제 패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예. 일하고. 예, 아니면 이제 그 과도기로 금요일은 반만 하는 거죠. 예, 반만 버티자. 반만. 옛날 토요일처럼. 금요일 반일 근무제를 네. 일단 시행해서 한 1, 2년 해보고 와. 괜찮은데 경제가 좀 도는데 뭐 이러면 이제 금요일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한 그 네. 수요일부터 술을 드시는 분들이 생기겠네요. 이틀만 버티면 돼. 네. 아니면 그 군대에 있을 때 유일하게 조금 괜찮은데라는 생각했던 패턴이 이겁니다. 네. 수요일 전투체육.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밤만 일하고 오후는 전투체육을 해서 나가서 공차고 놀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뭐 그 2등병 1병들은 힘들지만 이제 은근히 그게 한 좀 쉬어주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요일 반일 근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아니, 하나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 예. 사가신팔구님 토요일에는 4교시 수업만 있어서 담임선생님과 생일파티하거나 같이 요리해 먹는 날 많았는데요.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수업하면서 방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학교에서. 네. 김용원님 김용환9840님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다른 학교 다니던 친구들보다 1년 빨리 놀토를 경험해 볼 수 있었네요. 토요일에 학교 안 간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금요일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요. 주외연님 불금이라는 말이 주 5일 생기고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예. 차윤실75님 제 기억으로는 주 5일제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뉴스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만들까요? 이건 어디서 내놓는 뉴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러면 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요일 반일 네. 휴일 네. 예. 추천을 아니요 퐁당퐁당이라도 예. 그러면 방송 편성도 다 달라져요. 그렇겠죠, 휴일 편성되고 드라마도 많아지고 예능도 많아지고 뭔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아재 판독기 시즌2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이관옥님, 이준현님, 8393님, 주외연님, 사가신89님 축하드립니다. 의류, 네. 스포츠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윤태진 씨한테 선물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량용 방향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장난 아니게 향이 지금 진동합니다. 향기롭다. 아마 내일 김영철 씨도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야. 머리? 자, 다음 주 뭐예요? 네, 다음 주는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얽힌 추억, 또 추억의 불량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까요. 미리미리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끝 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